They know what is what, but they don't know what is what. They just strut. What the fuck? Swish, swish, swish. Another one in the basket.레오씨는 버릇이 있는 스타일 아닌가 봐. 맛있다. 좀 가줄래? 어? 흔들지 마!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영이에요. 오늘은 바로 스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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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지돈! 헤이 카리 파리! 콘서트! 콘서트에 가는 날인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케이티 페리 너무너무 팬이고 너무너무 그 음악성을 존중하고 높게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케이티 페리예요. 케이티 페리인데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 이번 앨범 컨셉이 굉장히 또 많은 다양한 그런 컨셉추얼한 그런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퀴형이 가장 좋아하는 스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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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으로 컨셉, 메이크업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Get ready me, let's go! 스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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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 파리. 얼굴에 이 수분감을 가득가득 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메이크업 기초 먼저 하고 시작해볼 건데요. 바로 짠! 헤라의 로지 사틴 크림. 크림, 크림, 크림. 뭐하냐? 너 뭐라고 했는지 방금? 다시 말해봐. 로지 사틴 크림. 겉은 보드랍고 속은 촉촉한 이 헤라 로지 사틴 크림을 바르고 시작해볼게요. 정말 장미 꽃잎을 여기 갈아서 일단 넣었나봐요. 정말 장미의 그 향이 너무 가득가득한 게, 내 피부는 새빨간 로즈.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장미 향에 정말 취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빛을 탄탄하게 해줄게요. 크림 하나만 발랐는데 벌써 뭔가 생기가 막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너무 신기해요. 다음 선크림 발라줄게요. 선크림 빼먹을 수, 놓칠 수 절대 없죠. XX 짜자잔! 선메이트 프로텍터입니다. 자외선과 어떤 그런 도시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강철 보호해주는 아이템이에요. 바로 돌아갈게요. 이게 콘서트를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빛도 굉장히 많이 세고, 그러니까 이 피부를 프로텍트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안 바르면 나만 손해야. 그죠? 그래서 발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가실게요. 이 피부에 착 흡수되는 것이 이 데일리 아이템으로 쓰기 너무 좋은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꼼꼼하게.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니? 미란아! 촬영 통제시켜! 밖에 너무 시끄러워 지금. 촬영할 수 없어 이러면 미란아? 말끔하고 산뜻하게. 네, 그 다음은 이제 파운데이션 발라줄게요. 파운데이션 마몽드 올스테이 파운데이션. 올스테이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전 이렇게 두 개를 발라줄 거거든요. 보이시죠? 25호 텐이랑요, 23호 로즈 샌드인데요. 이게 굉장히 가벼운 텍스처감과 빠르게 어떤 그런 피팅이 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속성이 오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놀다 보면은 막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 파운데이션이. 그러면은 너무너무 꿀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지속성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얇게 피팅되면서 지속성이 충분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두 개 발라줄 거예요. 이게 텐이고요. 이게 로즈 샌드예요. 그래서 로즈 샌드는 약간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활짝쿵 발라주고, 텐은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가볍게. 되게 딱 발랐을 때 느낌이 가벼워요. 두드려 볼게요. 되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볍게 커버가 되는. 어때요? 되게 자연스럽죠? 얇지만 고루고루 섬세하게 커버해주는 그런 그런 텍스처감을 가지고 있어요. 커버력이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가벼운 느낌의 텍스처에 비해서 웬만큼의 그런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말끔하죠? 말끔 새끔 캐리! 짜잔! 이런 느낌이에요. 어때요? 괜찮죠?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메이크업 진행해볼게요. 이니스프리 요세범 블러 팩트! 분비된 피지를 조절해주고 모공 블러를 효과적으로 부여해서 약간 유수분의 밸런스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또 콘서트장 가면은 막 뛰고 막 엉덩이 방방 흔들고 막 꽉 소리 지르고 캐리파리! 알라마 캐리!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막 땀 나고 막 얼굴 막 기름 잘잘잘잘 끼고 난리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약간 살짝 이렇게 파우더 처리 해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뽕뽕, 빵빵, 빙빙, 뽕뽕. 뽀송뽀송이 됐어요. 유수분 밸런스. 뽀송뽀송. 다음! 일단 눈썹 먼저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눈썹은 헤라 오토 아이브라우 펀슬로 일단 먼저 그려줄게요. 오늘 눈썹 제품 두 개 이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끝에는 이걸로 할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한 눈썹에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예요. 바로 짠! 헤라 로우 디자이너 탁! 디자이너! 이건 약간 트랜스포머 스타일이에요. 쭉! 그러면 또 여기 브러쉬가 이렇게 있거든요? 브러쉬도 폴더예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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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눈썹 뒤쪽을 조금 더 이걸로 자연스럽게 메꿔볼게요. 반대쪽 눈썹도 헤라 오토 아이브라우 펜슬로 일단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헤라 디자이너 브로우 팩트 한 번 더 보충해줄게요. 엣지 있게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눈썹이 완성됐어요. 굉장히 약간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긴 눈썹을 그려줬어요. 왜냐면 케이트 페리가 좀 길게 관자놀이까지 눈썹을 빼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녀의 느낌으로 살짝 영감을 받아서 케이트 페리의 긴 눈썹, 긴 눈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보다 좀 길게 그렸어요. 그리고 요 밝은 약간 살짝 은은한 펄이도 있어요. 이걸로 눈썹 뼈 쪽에 살짝 발라볼까 봐. 뭔가 섹시해, 그죠? 뭔가 섹시해! So sexy! 섹시하죠, 그죠? 그래서 눈썹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아이메이크업 1차 음영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얼굴의 그런 컨투어링 같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차는 중요합니다. 1차 기초 탄탄하게 1차 이니스프리 마이 컨투어링 달콤 바삭 초코 쿠키로 들어갈게요. 미간 쪽 잡아주도록 할게요. 미간 코 양쪽 옆에 이렇게 블렌딩 블렌딩 해주시고요. 코끝도 이렇게 한번 싹싹싹 코끝도
어떻게 블렌딩 해주시고요. 블렌딩은 중요하다. 블렌딩. 그 다음에 얼굴 외곽 라인도 같이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컨투어링 해줄게요. 안에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요요요 이렇게 해서 얼굴을 소멸시킨다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가 해줄게요. 눈가를 이렇게 눈 앞머리 이렇게 눈끝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애교살 해줄게. 애교살 헤이 케이티 페리! 케이티 페리한테 가서 애교 부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교살도 같이 해야지. 애교를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케이티 페리가 케이티! 약간 이런 애교 너무 좋아해서 애교살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애교살도 같이 표현을 해주시고요. 마쳤고요. 그럼 다음 이어서 계속 2차 아이메이커 음영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이니스프리의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15번. 송이송이 밤송이 발라주도록 해볼게요. 쌍꺼풀 라인 위주로 발라보도록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끝에는 살짝 풀어주는 거지. 그런 거지. 송이송이 밤송이 섀도우를 그렇게 풀어주는 거지. 그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줬습니다. 끝에를 조금 더, 이 쌍꺼풀 라인과 이 끝쪽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해주면서 이 끝에 살짝 삑! 새침대기처럼 쭉! 올려줬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은요. Etude House 101 Play Pencil. 이게 몇 번이냐? 4번으로요. 애교살 탱탱하게 올라온 밝은 부분 조금만 더 탱글탱글하게 생기 승승해 보일 수 있도록 좀만 더 밝히고 할게요. 살짝만 이렇게 탱탱하게 이렇게 글리터 느낌으로 딱 은은하게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이 정도로까지만.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는 약간 그래도 좀 달라요. 콘서트장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빛 막 쏘고 그 빛 중에 하나가 내 애교살에 탁 맞아가지고 이 탱탱한 이 글리터 때문에 착 또 반사가 돼서 창 팅땅땅땅땅땅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콘서트를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글리터 애교살 글리터 탕 오케이? 다음은요 정말 중요한 거죠. 아이라이너 그리고 가겠습니다. 짠! 헤라 이지 스타일링 아이라이너 이지 이지 아이라이너 이지 어떤 아이라이너 이지 헤라 스타일링 이지 아이라이너 이지 오케이 자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이거 한번 흔들어야 돼. 아이라이너 그리게 가는 거지 이지 그지? 이렇게만 오케이? 이렇게 눈 중앙 정도에서 살짝 와서 끝에서 탁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메이크업 완료가 됐고요. 스위스 어때요? 괜찮나요? 헤이 케이티 페리! 케이티 페리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 있죠? 그 다음 입술 입술 발라야지 입술 짜자잔 마몽 크리미 치즈 컬러밤 인탄스 15호 벨벳 코랄 코랄 하면 또 큐형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느낌이야? 그냥 벨벳한 질감에 코랄빛 약간 MLBB 느낌이어서 데일리한 느낌을 닦이네요. 되게 크레용같이 생겼어. 크레파스 Get your crayon? 정말 약간 미술용 도구같이 생겨서 일단 그리기가 너무 편해.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고 생기있는 입술이 연출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재밌는 메이크업을 또 해볼건데요. 그래도 케이티 페리 콘서트잖아요. 굉장히 이것도 일종의 페스티벌이고 축제고 너무너무 즐기고 싶은 재미있는 그런 어떤 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재밌는게 필요해 재미 그래서 큐형이 바로 가져온 거거든요. 바로 짠!
바로 페이스 페인팅이에요. 약간 바스켓볼과 어떤 그 스포츠 스위스 콜라보레이션 느낌으로. 그럼 지금부터 볼에다가 장난질 아닌 좀 장난질을 좀 해볼게요. 일단 먼저 이 보라색컬 여기다 착 그을 거예요. 두 줄로 이걸 이렇게 두 줄로 그을 거거든요. 이런 느낌을 할 건데요. 그었어. 지금 그어버렸어. 좀 연출 좀 해야겠다. 재미있게. 이렇게 그었어요. 그었고 너무 이렇게 정갈해도 인정미 없어. 인간미 없어. 완벽하지 않은 척. 우! 재밌다. 재밌어요 지금 너무. 이렇게. 어머.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스웨스. 이렇게 해줬어요. 오늘은 재밌는 축제 날이잖아요. 즐길 줄 알아야 돼 또. 즐길 줄 알아야지 진정한 재미있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 오케이?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다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빨리 우리 캐리파티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 옷을 입을 건데 제가 옷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옷이 너무 예쁘거든. 옷이 어디가 돌아오. 짠! 이건 제가 입을 바지예요. 정말 농구할 때 입는 바지 같죠? 얘기하면서 입는 또 재미. 어머! 보지 마세요! 자, 이게 정말 진정한 캣 레디 이미지, 그죠? 응. 네, 바로 또 이렇게 갈아입었고요, 바지. 어때요? 진짜 농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다, 그지? 응. 그 다음 상의는요, 바로 짠! 이거. 그 위에다가 바로 또, 쫑! 농구공 어떤 그런 시그니처 프린팅이 있잖아. 이렇게 라이닝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찰떡인 거예요. 스위스랑 자자자자. 우! 완성! 스위스. 야! Man, making it in here. Can't touch this. Me now. But you know. Just go. What the?